바비브라운 프로텍티브 페이스베이스를 발라주셔서 피부톤을 고르게 또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세요.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기 가장 좋은 상태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. 틴티드 아이 브라이트너를 사용해서 눈가에 다크서클을 가려줄게요. 스킨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. 풀 커버리지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커버력이 좀 더 좋아집니다. 피부결을 따라서 브러쉬를 돌리면서 발라주세요. 시어 컬러 칙 틴트 시어 핑크 색상을 발라줄게요. 얼굴에 몇 번 그으신 후에 손가락을 사용해서 경계선을 없애주시면 됩니다. 메탈릭한 마무리감의 브라운 색상 섀도우를 사용할게요. 둥글고 넓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주시면 됩니다. 샴페인 색상의 아이섀도우로 쌍꺼풀을 좀 더 부각시켜주세요. 언더에도 같은 색상을 발라줘서 눈매를 좀 더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. 블랙 색상의 젤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.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시고 눈꼬리를 살짝 강조해서 그려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. 언더 눈꼬리에도 속눈썹이 난 부분부터 시작해서 살짝 스머지 효과를 주시면 됩니다. 풍성한 속눈썹 연출을 위해 볼륨 효과가 좋은 마스카라를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. 컨실러로 입술 경계선을 죽여줄게요. 손가락을 사용해서 펴발라주세요. 크리미 매트 립 컬러 하트 색상을 발라줄게요. 일단 아무렇게나 발라주신 후에 이제 립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라인을 조금씩 고쳐가시면 됩니다. 삐뚤삐뚤한 부분은 컨실러와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.